이거는 최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야기입니다. 이거는 진리의 이야기입니다. 네. 이거 회사 그리면 안 돼요? 더 다른 문제, 더 다른 문제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. 어쨌든 뭐 결과는 뭐 고의는 아니든 뭐 엄청난 일을 보였잖아요. 같은 대부분은. 나도 이제 뭐 이재명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인간적으로 아직 나는 좀 똑같은 놈이지만 우리하고 관계 있으니까 우리 잘 그렇게 의사가 생긴 건데 내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대충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이 범죄자야. 근데 진짜이 진짜라고 그러면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진짜라고 얘기하시자는 거야? 아니지 그냥 우리 진짜 이게 진짜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.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들었고 이건 자꾸 후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이게 뭐 이게 뭐 애시당초 갖고 우리가 탁자고 거짓말 했다 이건 아니잖아. 그냥 묻고 그 블루핑을 그대로 그냥 블루핑을 좀 더 세게 칠 것밖에 없잖아. 누나 아니 전 원하는 대로라도 이해가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. 사실대로만 정리를 내가 생각했을 때는요. 네. 어쨌든 합천대유에서 돈이 빠진 그 뭐 뉴스 요즘 뭐 수치로 보잖아요. 그죠? 그 돈이 진짜로 딴 데 갔다면 이재명 같으면 그거는 대한민국이 약간 기분 짓는 거잖아요. 이재명 의원님한테 얘기는 드릴게요. 아니 이사님 맞죠? 그냥 얘기를 안 하고요? 아 이사님 맞죠? 이거도 왜 대표님한테 왜 부탁하냐면 뻥인 줄 알고 그런데 그다음에 내가 엮일 수가 있어. 내가 그 이상이 요구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며칠 참아달라는 이야기 내가 바로 엮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며칠만 참아달라는 거예요. 잠깐 의도를 파악이 되네요. 어쨌든 고맙습니다. 아니 뭐 고맙고 뭐가 어딨어요 뭐. 누나가 심하네요. 그래서 안고 이태훈 변호사가 그냥 그 20억 정도 받았어요라고 이제 선생님 물어보니까 그냥 내내 하는 정도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질문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태훈 변호사가 자기 아니 그냥 구체적으로 뭐 다른 일들 있고 이거는 좀 보도를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. 해준궁 김 씨에 대한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. 네. 뭐 하여튼 몇 개 있습니다. 이태훈 변호사가 먼저 20억 정도를 변호사로 받았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 그 부분은 따로 독신은 없습니다. 제가 말하겠습니다.